PPT로 이런 위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오늘 낮에 바르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굳이 제가 빨라 준비는 했는데 굳이 다 하실 줄 아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컬러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컬러를 요즘에 다양하게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중불에, 발레아주, 호일리아주, 3불에 요즘에는 요 아이들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인 이론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사를 해서 저도 좀 잘 몰랐지만 한번 해봤어요. 일단 디자인 컬러 중에서 움브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움브레는 이제 그림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딱 보면은 어두운 컬러에서 밝은 컬러 거의 3톤에서 점점 밝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컬러의 포인트는 거의 3분의 1 지점의 아래쪽에 밝기로써 컬러가 밝아질 수도 있고 색감의 변화로써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를 일반적으로 저희 움브레 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발레아주인데요. 움브레랑은 좀 달라요. 움브레 느낌처럼 여러 톤이 섞여는 있지만 조금 더 움브레보다 길게 뿌리 쪽으로 좀 가닥가닥이 올라가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발레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원래 전통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믹스된 어떤 컬러를 좀 선호하는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열처리, 뭐 호일, 랩 이런 걸 사용 안 하고 자연타임. 그냥 공기 중 산화를 시켜서 자연스러운 흡수가 되게끔 만드는 거고요. 또 이제 테크닉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파넬의 겉면만 하는 거기 때문에 색깔은 이렇게 밝게 투명하게 나오질 않아요. 또 그거를 선호를 하고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발레아주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일리아주라는 게 있어요. 네, 발레아주랑 호일리아주랑 같은 테크닉이긴 한데 이제 포인트를 주는 부분을 이제 이 아이는 호일을 사용해요. 호일을 사용하게 되면 색감이 훨씬 더 잘 빠지고 밝아지겠죠. 그래서 색감의 대비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 거를 호일리아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브레인데요. 요즘 좀 많이 하죠. 이제 송브레는 다 아시겠죠? 옹브레랑 소프트를 합쳐서 표현하는 건데 일단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감과 색감의 명도 차이가 거의 3에서 4 정도 레벨에서 좀 믹스되는 게 원래는 원칙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 정도의 느낌, 이제 스트레이트 했을 때의 느낌과 또 웨이브를 했을 때 느낌이 틀린데 송브레의 특징은 웨이브를 넣게 되면 굉장한 입체감이 생겨요. 튀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우면서 되게 예쁜 느낌이 있어서 그걸 저는 이제 옹브레 옹브레 할 때도 옹브레예요 하면서도 저는 송브레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원래인데 요즘에 중요한 건 고객들이 인식하고 있는 송브레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송브레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해보니까 지금 보시면 약간 위빙이 선명하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송브레라고 생각을 하고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감을 좀 보여드리고 어느 정도의 어떤 명도 차이를 원하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그 트와이스인가? 트와이스 애들이 앞쪽을 엄청 밝게 뻥 하고 나타난 게 있는데 1도 안 이쁘거든요. 근데 요게 이쪽이 이제 젊은 애들 좀 잘 나가고 새로 신생, 덜 생긴 그 헤어 브랜드에서 좀 많이 표현하는 부분이더라고요. 홍대 쪽은 이런 게 다양하게 많을지 모르지만 청담 쪽에서는 잘 하기가 힘들거든요. 젊은 층이나 조금 자유로운 직업을 가진 친구는 이런 쪽을 좀 많이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요즘에 아예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게 뭔지 송브레를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브레의 특징,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건 이게 강약이 튀는 거에 포인트가 위빙으로 딱 보여지다 보니까 묶었을 때 이제 너무 좋다는 거죠. 묶었을 때 이게 옛날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근데 요즘에는 색감이 애쉬틱하고 조금 더 고급진 색깔에서 이게 표현이 되니까 더 그럴싸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어렵긴 하지만 저도 이제 해봤는데 일단 사람들은 긴 머리가 오면 묶었을 때 보이길 원하니까 일단 내 품의 밑단이나 이 부분이 묶을 때 예쁘게 이제 첫 단을 하고 시작하죠. 두 단까지는 하고 이 탑 부분만 좀 위빙을 넣어주면 충분히 송골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발레아주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위빙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좀 쉽게 하실 수 있으려면 먼저 위빙을 해서 좀 브릿지를 빼놓은 다음에 원하는 색감이 원터치로 입혀버리면 색감이 이제 명도차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컬러 특히 종류 중에서는 저도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한 건데 저도 모르겠어요. 프리페인팅, 섹시
시선이 빼꼼을 제가 왜 안 하라고 날라가요? 난 이게 팔인 줄 알았어. 목이에요, 목. 목이에요? 저거 너무 쉬운 거라서 좀 빠르진 않죠. 프리페인팅을 먼저 볼게요. 이제 이 부분은 딱 보면 제가 낮이 그렸는데요. 이게 이제 두상에서 판넬을 한가다 가져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일단 가장 무난하게 사용하는 게 발레아주에서 첫 번째 게 무난해요. 무난하고 이따 제가 영상으로 좀 한 게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바르는 테크닉이 좀 있어요. 붓을 눕혀서 최대한 표면 위주로만 하는 거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두상이 있으면 세 섹션으로 나눠서 했을 때 여기를 구기로 했으면 여기를 또 구기로 하면 과해지니까 한쪽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때는 저렇게 옆 포인트만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과하지 않게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보다는 조금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고 과할 수 있지만 조금 티나게 하고 싶을 때는 저 라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중간 정도에는 저도 저런 테크닉을 쓰거든요. 밑에 부분은 밑에 것만 1번하고 2번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포인트에 맞춰서 사용하는 경우고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일단은 발레아주를 하고 나서 대부분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삼각을 잡고 이렇게 붓으로 터치하듯이 V를 만들거나 이거 세 개를 만들면 자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이 뒤에가 붙으면 안 되는 이 표면만 하는 테크닉이거든요. 이렇게 한데 나중에 이렇게 잡아서 표면을 이렇게 바르겠죠. 발라서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터치를 한 다음에 이 끝부분은 이걸 대서 다 발라요. 그래서 여기와 이 뒤에까지 다 발라지게끔 하는 테크닉이 마지막 테크닉이고 이거는 위빙을 하든 발레아주를 하든 다 사용을 했을 때 끝부분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으로 제일 밝아질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테크닉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프리페인팅이라서 내가 나만의 감성으로 오직 나만의 디자인으로 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디자인 컬러를 할 때 제일 재밌는 테크닉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섹셔닝인데요. 이제 어떻게 섹셔닝을 뜨는지에 따라서 떨어지는 선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끝부분이 밝아질 수 있는 브릿지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색감 차이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굉장히 바리에이션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판넬에서 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첫 번째 거 이렇게 생겼으면 얘를 내가 발라요. 바르면 발라서 색감이 나왔을 때 겉에 보여지는 건 되게 얇지만 이 밑에 부분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굉장히 밝은 부분이 도드라지는 스타일을 할 때는 저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삼각 섹션을 쓰면 되고 저런 거는 층이 나 있는 머리에 좋고요. 언랭스에도 효과가 덜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잘 뜨는 법이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밑에 있는 건 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지그재그 느낌이긴 한데 표면이 조금 표현은 되지만 끝으로 갈수록 너무 딥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되는 느낌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거를 저걸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직접 크기를 조금 굵게 해서 지그재그로 해봤는데 진짜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뿌리 쪽은 무조건 이렇게 놓듯이 이렇게 터치를 하다 보면 여기 뭉치지 않게 잘만 터치를 하면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느낌은 일단은 이걸 좀 처음에 그냥 섹션을 나누고 이렇게 삼각을 나누고 내가 원하는 이렇게 삼각을 나누고 이거를 걷어놓고 여기를 일자로 뜨면 얘를 바르면 돼요. 그럼 딱 삼각형 느낌으로 세 개가 발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첫 번째 느낌으로 할 때는 물론 크기나 폭은 본인의 디자인의 느낌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걷어내고 삼각을 하나, 둘, 세 개를 해요. 이걸 바르는 게 아니라 얘를 걷어놓고
넓어지고 이거를 바르게 되면은 표면은 자연스러운데 이제 밑에 부분이 좀 넓게 발려지다 보니까 떨어질 때 밑에가 좀 퍼지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반대로는 저 밑에 거는 제가 한 그대로 여기서 떠서 이걸 그대로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삼각형의 밑에가 좁아지는 느낌으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서 이거를 조금 섹션을 얇게 해서 지그재그로 사용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끝에 부분만 해도 되고 뿌리부터 뿌리까지 발라서 이렇게 연결 잘 되게 터치하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위빙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발레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V라인을 하기도 하고 세 개를 나누기도 했을 때 그냥 섹션을 두고 이렇게 떠서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라운딩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를 하고 이 라인을 떠서 V라인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사과를 깎듯이 이런 섹션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레이어 뒤에 넘어가는 머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섹션을 한번 응용해서 해보시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묶어서 하는 거예요. 삼각형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에 어느 한 꼭지점 쪽으로 머리 묶습니다. 네. 묶고 나서 이 끝에 부분에 호일에 대고 터치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발려진 것과 이 뒤쪽에 발려진 것이 자연스럽게 믹싱이 되면서 뭉쳐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어요. 섹션이 세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 다음은 네, 영상에도 나왔지만 백커밍이 네,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고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요건 제가 가발에 해봤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뿌리 안쪽 뿌리 칠에 가깝게 할 거면은 뿌리를 백콤 안쪽까지 넣어서 남아있는 부분 하면 되고요. 중간 부분에 끝부분만 하고 싶으면 중간에 백콤을 넣어서 끝부분만 터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저도 이제 옴브레나 이런 것들을 올리다 보니까 올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하다가 연습을 하게 된 부분인데 제일 어려운 게 뿌리 쪽.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패더링이라는 거는 깃털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진하고 점점 밝아지는 게 세련되고 예쁜 거예요. 근데 뿌리를 진하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노란색이 남아. 그거에 시행착오로 제가 엄청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버진 헤어를 두고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하는 그라데이션도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예쁘지가 않아서 일단 탈색으로 다 뺀 다음에 뿌리 쪽을 다시 입혀주는 게 조금 이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입히느냐. 근데 빼도 거의 노란기가 있을 때 다른 색을 집어넣기 때문에 노란기를 잡는 거는 보라색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라색만 넣고 하면은 보라색이랑 애쉬를 넣으면 잘 잡을 수가 없어서 기본 브라운 한 6레벨에서 5레벨을 넣어준 다음에 보라색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어둡게 잡히면서 빠지면서도 그렇게 안 빠져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잡아주고 그 위에다 보라색을 4.20 정도를 넣어서 그라데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잘 잡히는 거를 제가 하다 보니까 좀 느껴서 이 부분 뿌리를 잘 빼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패더링 부분을 조금 세련되게 할 수 있게끔 연구해서 하시면 조금 더 예쁜 색이 나오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찍어봤는데 보시고 필요한 도구를 제가 찍어봤고요. 다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V라인 한번 할게요. 중간서부터 발라서 뿌리 쪽으로 역으로 올라가요. 조금씩 얇게. 그 다음에 빗을 눕혀서 점점 V라인을 메꿔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뿌리 부분이 아니라 중간에서 뿌리로 올라간다는 거 만들어서 밑에 대고 마무리로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가면서 그라를 주는 이 V라인. 사진이 안 좋죠? 이것도 하고 점점 위로 올라가요. 부위를 만들고 다시 중간에 잡고 위로 올라가고 그 올라갔던 빗을 세우고요. 옆에는 눕혀가면서 그냥 겉면을 색칠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정 가운데까지 저 정도를 저는 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넓게 떠서 차라리 두 개를 하면 저렇게 세 개 정도는 해야지 좀 나중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끝부분은 좀 지그재그로 발라가면서도 끝에 다 발라질 수 있도록
부분은 한 면만 바르는 부분을 했고요. 이거 역시 중간 부분부터 위에를 올라간 다음에 빗을 눕혀서 옆면으로 한쪽만 발라줄 수 있게끔 있는 상태 내가 바르고자 하는 그 위치에서 백홈을 뿌리 쪽에 바로 백홈을 넣으면서 끝부분에 남는 머리를 내가 봐가면서 아 나는 이 정도만 바를 거야 아니 좀 더 두툼하게 바를 거야 그거를 백홈으로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끝부분에 내가 바르고자 하는 위치까지 이제 발라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아 직접 보여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뿌리부터 한다는 건 좀 가깝게 뿌리 가까이 바른다는 거니까 이렇게 했고 다음은 이제 중간 부분만 빼콤을 넣어서 완전 끝부분만 하고 싶을 때 중간에 빼콤을 넣어서 끝부분을 바르는 것까지 네 그 정도로 했고요. 일단은 디자인은 저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스킬이나 디자인의 어떤 이론적인 걸 가지고 응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많이 예쁘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